대한민국 국립현충원에 김대중 대통령님과 이어 여사님의 묘소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수많은 국민들이 많이 참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년, 100세의 오늘 생신날입니다. 정말 아주 대통령님 탄생이 우리 국가와 민족의 위기를 극복하고 큰 아주 민주주의를 이루고한 그야말로 거대한 거인의 오늘이 생일이십니다.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대통령 김대중 영부인 225의 묘소.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자유가 들꽃처럼 만발하고 통일의 희망이 무지개같이 피어오르는 나라를 만들 것입니다. 국립 서울현충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문차 목사님 사진도 우리 천주교의 그 골룸바노 외방성교 신부님들 같이 함께 했던 그 막 다 같이 오시면 좀 이따 좀 이따 인생은 생각할수록 아름답고 역사는 앞으로 발전한다. 우리 광주 동기들 격려 좀 해주시고 아프다 했어. 아니 그래도 우리 장관님 우리 격려 말씀 계셔야지 그래도 격려 말씀을 하라고? 예. 그 먼저 하고 예, 참배하고 장관님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참배하세요. 예. 많이 보셨는데? 저는 아니다. 따라서만 언덕 병원 씨. 기다려. 예, 진행을 김기일 원장님 하시겠습니다. 지금부터 김대중 대통령 참배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참배 행사를 거행하겠습니다. 광주 전남 김대중 재단 대표 최경규 대표님의 분향이 있겠습니다. 이번 경례 바로 묵념 바로 이상 우리를 마치겠습니다. 자, 마치 우리 제가 가장 아주 김대중 대통령 추모 사업을 하면서 정말 그 존경에 맞이하는 김성재 장관님, 또 대통령께서 집권 동안에 아주 국가적 일을 정말 그 참모 역할을 하시면서 마음속에 정말 어디 김성재 장관님 가장 신뢰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성재 장관님이 계셨기 때문에 대통령님께서 정말 그 국가적 정책을 갖다가 마음껏 아주 펼쳐내시고 하셨던 아주 큰 아주 대참모이십니다. 지금도 앞에 평화재단을 끌고 계시면서 대통령님 아주 그 숙모 철학과 사상을 갖다가 학문적으로 전환시켜 내려는 그 부단한 노력들을 하고 계시고요. 언젠가는 또
황존남 금년에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김성재 장관님을 맨날 며칠 모시고 광주 전남 쪽에 대통령님 고향이 꺼져 있는 이 대통령님의 호를 살려내는 메신저 역할을 사실 김성재 장관한테 부탁 말씀 올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참 여기서 다행히 참 장관님 뵙고 공개적으로 제가 청해 말씀 올릴 계기를 가져서 참 좋습니다. 장관님 모시고 좀 새해 대통령님을 또 우리가 올 탄생 100주년을 맞이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통령을 모시고 또 그 대통령님의 정신을 국민과 함께 갈 수 있는가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대통령님 묘소에 이렇게 참배하면서 생신 축하하고 참배하면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광주 전남 김대중 재단의 회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소원들 성취하시고 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뭐 대통령님에 대한 말씀은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이나 또 제가 한 글들 뭐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긴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의 100년은 대한민국의 100년이고 김대중 대통령이 계셨기에 외환위기로 무너진 나라가 다시 세워졌고 오늘의 우리의 삶에 풍요가 있는 것이죠. 민주주의 인권 평화도 살렸을 뿐만 아니라 경제도 살리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지평을 대통령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오늘 100세의 탄신을 기념하는 것은 오늘의 기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100년을 열어가는 그런 우리의 의지를 다짐하고 또 우리의 각오도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광주 전남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있겠냐 그런 얘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대통령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이제 광주 분들을 청와대에 초청을 했는데 내가 그때 청와대 담당 수석이었기 때문에 그 다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한 150분 이렇게 오셔서 했는데 대통령님 첫마디가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주 없는 김대중이 있겠습니까? 하니까 거기 오신 분들이 모두가 울었어요. 그냥 와 하고 그만큼 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런데 대통령께서 저기 김성재 수석이 이거 전부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앞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 전부 저기다 얘기하라. 그 다음부터 제가 광주 5.18 단체들이 전부 저한테 와가지고 5.18 문제 뭐하고 해서 그때 5.18 예우에 관한 법도 또 국립묘지 승격하는 것도 그때 법을 다 그때 만들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 어려울 때, 그 험난했을 때 끝까지 대통령 지켜주셔서 대통령 되셨고 또 그래서 그 정신이 오늘의 대한민국 속에 살아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주역들이시니까 앞으로도 더욱더 그런 뜻을 가지고 열심히 같이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올 금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관님 아주 수시로 저 광전남에 모시겠습니다. 장관님 승낙해 주신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마침 이 다리가 아파서 스티를 짚었는데 누가 나보고 김대중 대통령 크게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저 오면서요 깜짝 놀랐어요. 닮았어. 장관님 모시고 네, 맞아 대통령님 아주 저 묘소 앞에서 근데 기념 촬영 아주 이거 반대로 서야 될 것 같은데 이쪽으로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하셔야 되니까. 예, 대통령께서 아주 정말 아주 닮았어. 가장 신뢰하셨어요. 평평하게 예, 우리 최영 씨하고 나하고 딱 비슷. 우리 또 뒤로 물어야 됩니까? 회장님. 우리도 뒤로 물으시게. 조금만 뒤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뒤로 가는 게 아니라 좀 앞으로 나와야 되지 않나? 아니죠. 뒤로가 이 전체 다 이게 안 나옵니다. 아, 이게 나오구나. 아, 뒤쪽은 지그재그로. 네, 지그재그로. 자, 이쪽으로 오십시오. 김 대표님 안쪽으로 들어가시오. 들어가시오. 들어가. 뒤쪽으로. 그래야 될까? 네, 뒤쪽으로. 뒤쪽으로. 김 대표님 뒤로 빠지고. 이거 좀 들고 있어요. 저도 들어갈래요. 아까 대나 말씀하시니까. 자, 이거 들고. 저도요. 잠깐만요. 네. 자, 찍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더 아래에 한번 찍어.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정재 교장님 말씀만 들었는데 계속 참 반갑습니다. 아, 여기 네, 네. 이게 사회가 문화원자. 네. 아, 네. 김기진입니다. 네. 사진 한 응, 맞아. 이게 네. 유회장님 같이 5.18 대표 조상관님 모시고 같이. 네.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좋습니다. 아, 자. 그래서 장관님 장관님 오세요. 빨리 사진 찍으시. 장관님. 장관님 고향은 원래 부산이세요. 부산이시고. 자, 이쪽 시선 처리 좀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자, 나는 여기 들고 있어 봐봐. 나는 최경규 위원장님이랑 같이 한 번만 찍을래. 그래. 오, 하늘 진짜 파랗게 나온다. 가운데서. 정유야. 그래, 그래. 우리 민중마다 그런데. 어, 맞아, 맞아. 민정운동 아주 광주에서 다 파이팅. 으! 정유야, 들어가. 아, 여기 보시고. 네. 아,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아, 네. 아, 좋습니다. 대통령님. 더 영상이 좋으시고. 백수자니까 웃어도 돼요. 아, 그렇습니까? 아, 네. 오케이. 여 옆에 있어야 돼. 예상위원회 그래 장관님 모시고 가면 예상위원회 둘이 찍고 둘이 먼저 찍고 김성란님 이리 와 김성란님 안녕하세요 아 자 안 오면 찍어봐라 선생님. 시간 없어요 자 자 이쪽 보시고 자, 우리 김성재 장관님을 생각하면 자, 자 여기요 시선 대통령 자 이쪽 보시고 하나 둘 나 아까 자, 닮아서 하나, 깜짝 놀랐어 네. 순간 놀랐어 내가 오케이. 잠깐만. 이 길을 4.19 혁명정부의 사무총장 맡고 있습니다. 네. 오케이. 자, 수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일단 보이세요 지금? 단체단이 내가 내려. 4.19도 단체 사진. 단체단이 내가. 잠깐만요. 4.19. 맞아 맞아. 잠깐만. 그러면 나도 기야지. 끝나면. 남는 건 사진 뿐이야. 나만 없잖아. 자기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여러분들 같이 잠깐만요. 잠깐만. 두 사람 아니야? 자 여기 보세요. 아, 예. 그늘지니까 앞으로 나와. 하나, 둘. 야, 잘 나오네. 좋습니다. 그래요. 찍어. 약간 찍어. 그걸 사진 찍으시고 바로 내려오시면 아래에서 또 다시 한번 찍어야 되는데. 그리고 초석에서 또 찍으면 사진 잘 나와요, 우리가. 이번에 착자에 실린 사진은 지금 아래층 사진이었어요. 그냥 그치. 내수단 해갖고. 나도 이렇게 운영하고. 다시 한 번. 그 나도 내가 아까 그랬어. 좋았어. 나중에 전례가 되면. 잘 맞추셨어. 잘 됐어. 맞췄어요. 협조가 많이 왔죠. 내가 하나 찍을지 모르겠는데. 요거 시가. 안녕하십니까. 국립서울연충원 김내건입니다. 지금부터 김대중 전 대통령 내외분께 대한 참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실 분은 향로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쪽에 있는 3번 향로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3번이 항상 3번이 멋있습니다. 분향을 마치셨으면 제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참배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내외분께 대하여 경례 바로 일동 묵념 바로 이상으로 참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뒤로 발자국 뛰어야 돼. 세 번.
그러고 다시 연습해가지고 사고 운영 우리 사고 난다고 뒤로 좀 뒤로 좀 빠꾸요 저 거기 숙이야 인형을 아, 이렇게 해야죠 거기서 기독교라 그래 기독교라 제가 써가지고 그 빨간 점. 처음 날씨가 맑아갖고 진짜 하늘이 저 이쁘게 보이네. 대통령 김대중 영부인 이희호의 묘.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당신은 우리입니다. 당신은 민주주의입니다. 행동하는 양심.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앱이 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디모데후서 4장 7에서 8절. 나는 내 일생이 고난에 찬 일생이었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불행한 일생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내 일생이 참으로 값있는 일생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내가 무엇을 많이 성취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르게 살려고 국민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려고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고통받는 사람들, 세계 모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세계 모든 자유와 정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충실하게 살려고 노력해온 일생이었다고 스스로 믿기 때문이다. 김대중. 표정이 중요해요. 다시 한번 찍을게요. 가깝게 찍을게요. 햇빛이 밀쳐. 당신은 민주주의입니다. 어둠의 날들 몰아치는 눈보라 견디고 피어나는 의지입니다. 몇 번이나 죽음의 마루턱, 몇 번이나 그 마루턱 넘어 다시 일어나는 목숨의 승리입니다. 아, 당신은 우리들의 자유입니다. 우리입니다. 당신은 민족 통일입니다. 미움의 세월, 서로 겨눈 총뿌리 거두고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 그 누구도 바람하지 않는 것, 마구 달려오는 하나의 산천입니다. 아, 당신은 우리들의 평화입니다. 우리입니다. 당신은 이제 세계입니다. 외딴 서막이 자라나서 결의의 지도자, 결의 밖의 교사입니다. 당신의 고난, 당신의 오랜 꿈, 지구의 방방곡곡 떠돌아 당신의 이름은 세계의 이름입니다. 아, 당신은 우리의 내일입니다. 이제 가소서 길고 긴 서사시 두고 가소서 고운 시인 당신은 우리입니다. 편히 쉬세요. 제가 가보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맑고 곱습니다.
조금 봐주고 하나 놓치는 여기 좋네. 천일이 옵니다. 천일이 옵니다. 천일은 가장 신뢰했던 참모들이 참모가 이 정도. 아, 그래서 닮아버렸구나. 가장 이뻐했어요. 그리고 정책수석, 뭐 수석을 두 번 하고 문화부 장관도 하고 당신이 그만두시려고 해도 대통령이 당신 안 된다고 계속 끝날 때까지 와도 김성주 양반이 옆에 지켜주셨어요. 참모였다고. 예. 그러셨구나. 훌륭하신 분을 뵀네요. 내가 김대중 참모들 직접 청와대에서 들어가서 가장 좋아하는 분이에요. 정말 진정성 있고. 대표님 잠깐만 감사합니다. 네. 여기 잠깐만 하나 찍어. 네, 여기. 아니 원래 같이 찍히고 싶었는데 하나 둘. 아 동선이 찍어주실까요? 세영 씨. 여러분 또 오해를 갔네 누가? 어? 괜찮아. 정답게 찍었다고. 네. 감사합니다. 뭐 좋지? 뭐 좋지?